메시지 잘 오세요. 꼭 딱히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영어, 저 극장에 가시면 2015년 12월에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첫날 보고 왔는데요. 뭐 어린 왕자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어린 왕자가 사막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막에 갔다 추락을 하게 돼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돼서 하는 스토리의 제품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영화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 소녀가 출연을 해가지고 소녀가 좀 이제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좀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 뭐 정확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생텍지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왕자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저 인기가 많아서 이제 금방 팔리고 없고요. 요것만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24,300원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자, 리틀 프린스라고 되어 있고 뭐 피규어라고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엄마 성공만을 바라는 뭐 그 엄마하고 저 늑대 인형 거기 나오죠. 그다음에 소녀랑 늑대도 나오고 어린 왕자랑 늑대. 요게 가장 갖고 싶은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요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이제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고 요게 지금 보여드릴 제품이고 할아버지 제품 따로 들어가 있네요. 하페 어린 왕자 왕구라고 되어 있고요. 하페사 스위스라는 데서 되어 있고 수입자는 토이앤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대형마트나 토이저러스 쇼핑몰 등에서 판매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별로였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어린 왕자가 나왔으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가지고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뭐 재밌는 부분도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감동적인 부분도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들도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영화관이 좀 약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 이거 잘 조심해서 뜯어주시고 늑대란다 여우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소녀 나와주세요. 자, 들어있고 할아버지 비싼 거 왜 사셨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영화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좀 뭐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건 이제 피규어 받침대겠죠? 자, 들어있고 뭐 설명, 어이구, 받침대가 세 개나 다 들어있네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들어있어서. 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두 개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세워주시면 되겠고 자, 소녀 같은 경우에는 발이 두 개니까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셔서 반대인가 보다. 자, 이쪽 하나 끼우시고 바닥꿈치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소녀 모습 들어가 있고요. 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봉제 인형으로 나오죠. 그 봉제 인형으로 나오는데 꼬리 부분 뒤쪽에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늑대부터 볼까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봉제 인형으로 나온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그 만들 거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봉제 인형을 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손가락 요 정도 사이즈로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봉제 인형이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로 줘가지고 갖고 있는 거고 소녀의 모습인데 조금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떨어지는 듯한 퀄리티 있는 것 같고 자 오펜티볼라 자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 수험생 소녀고요. 그 다음에 생텍치베리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멀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가 계시고, 자, 위쪽에다가 저 비행기 날개 되어 있고, 저 비행기 마호라 되어 있고, 좀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계시고, 좀 불쌍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하여튼 뭐, 저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더 캐릭터에 애정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이렇게 뭐 소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애정은 안 가고 여우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애정이 가는데 이 할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드셨는데도 좀 뭐라 그럴까 동심을 잃지 않고 어렸을 때의 그 동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어린 왕자를 봤으니까 어린 왕자를 찾으면서 어린 왕자를 어디 갔나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 비612 행성은 어디 있나 그런 할아버지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나이 먹고도 좀 철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할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도 저렇게 저 할아버지처럼 나이 먹게 되면 계속 그때도 이렇게 장난감 리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할아버지 보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뭐 담비스님 뭐 나이 먹고 할아버지 되셔도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이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 보면서도 또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저도 재미없고 여러분도 재미없을 때까지 하는 거죠. 뭐 평생 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갈 때까지 가보고 해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건데 요 할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여러분들도 나이를 드시든 뭐 하시든 동심 잃지 마시고요. 뭐 장난감이라는 게 물론 무슨 뭐 아이들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어른들도 충분히 재밌게 갖고 놀 수 있고 요즘도 뭐 키덜트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레고나 다양한 장난감도 갖고 놀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여우 같은 경우는 잊혀지지가 않죠. 그 저기 어린 왕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네가 나를 뭐 길들여줘, 뭐 친구가 되죠.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여우와 어린 왕자를 보면 저하고 여러분 관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우일 수도 있고 제가 어린 왕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방송을 5시에 올리지만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4시에 오기로 약속을 한다면 나는 3시부터 설레이고 기다릴 거야. 그러면 그게 길들여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는데 저도 지금이 3시 반인데 5시 얼마 안 남았다. 4시 반 뭐 5시가 시간이 다 오게 되면 자 오늘 또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지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설레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여우와 어린 왕자처럼 뭐 길들이고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뭐 재밌는 관계? 뭔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재밌는 관계, 뭐 행복한 관계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여자는 빠지고 할아버지랑 여우가 인상적으로 남는 제품인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뭐 감동이나 그 보시면서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본다는 기대는 별로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화를 보시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그 어린 왕자 동화책 하나 사서 같이 읽어주시거나 아이들과 한번 같이 읽는 시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영화는 조금 그 주마간산식으로 약간 겉핥기식으로 좀 지나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나 좀 그 한심한 어른들의 모습 그런 거 좀 간단간단하게 지켜가면서 좀 현대랑 그 엮어오면서 좀 패러디하는 그런 제품이니까 그런 영화니까 뭐 참고해 보시고요. 아, 뭐 보고 싶은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좀 감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연말이네요. 연말이니까 저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